아, 오늘은 단감 샐러드를 집에서 딴 단감에다가 자색 고구마하고 호두랑 방울토마토, 적색 양파 이런 것들을 넣고 샐러드를 소스를 만들어서 붓고 그다음 그 샐러드를 버터에 구운 식빵을 위에 샐러드를 얹고 치즈를 얹었어요. 그래서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한 단감 샐러드하고 또 샐러드를 이용한 샐러드 치즈빵을 만들었습니다.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찌그러진 물감을 여기다 부조처럼 붙여서 그 물감을 예수님 형상화하여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. 골고다의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을 찌그러진 물감에 춥에서 나오는 그 액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한 것입니다. 훗날 이것들은 대리석으로 뽑아서 한 다섯 배를 확대시켜서 큰 기둥처럼 조각 성전에 세워질 것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딴 과일과 또 이런 단감 치즈빵과 또 단감 샐러드로 오늘 한상 차렸습니다.